안녕하세요, 고민입니다. 다들 바닐라 라떼 좋아하시나요? 전 아메리카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먹는 편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카페에서 제일 무난한 커피를 고르라면 이 바닐라 라떼를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닐라 라떼를 브랜드별로 한번 비교해볼까 합니다. 브랜드는 총 다섯 곳이에요. 순서대로 스타벅스, 이디야,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입니다. 간단하게 색상 차이부터 보고 본격적으로 맛이 어떤지 볼게요. 첫 번째는 스타벅스. 툴 사이즈 기준 정가 5,200원이고요. 바닐라 시럽을 쓰고 있고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뚜껑이었어요. 얼음은 길고 얇은 각얼음을 쓰고 있고요. 스타벅스 건 비교적 샵 맛이 적당히 나는 편이었어요. 부드럽게 쌉싸름하면서 커피향이 나는 바닐라 우유 맛이랄까요? 맛이 느껴지는 점수를 줬을 때 샷 2점, 바닐라 3점, 우유 3점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디야. 정 사이즈 기준 3,900원으로 가장 저렴했어요. 바닐라 파우더를 쓰고 있고 빨대가 필요한 뚜껑이었네요. 얼음은 네모난 기본 각얼음을 쓰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디야 건 처음에 산 메뉴가 잘못 만들어졌나 싶을 정도로 바닐라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 한 번 더 사 먹었고요. 평점은 마지막으로 미루겠습니다. 세 번째는 커피빈. 스몰 사이즈 기준 5,800원으로 가장 비쌌고요. 바닐라 파우더를 쓰고 있고 빨대가 필요한 뚜껑이었어요. 얼음은 가장 작은 얼음을 사용했습니다. 커피빈의 것은 비교적 샷맛이 거의 나지 않았고요. 살짝 마시면서 진한 단맛은 나는데 밍밍한 물맛이 난다고 느껴졌어요. 이게 파우더와 저지방 우유가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맛의 정도를 점수로 줬을 땐 샷 1점, 바닐라 5점, 우유 2점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투썸플레이스. 정 사이즈 기준 5,400원이었고요. 바닐라 시럽을 쓰고 있고 자체로 마실 수 있는 뚜껑이었어요. 얼음은 수박과 마찬가지로 길고 얇은 얼음이었고요. 투썸의 것은 비교적 모든 맛이 강하게 났어요. 커피 향도 진하고 단맛도 강한 편이라서요. 쓰고 달고 묵직한 맛을 좋아하는 저에겐 제일 맛있었네요. 점수는 샷 5점, 바닐라 4점, 우유 3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할리스. 레귤러 사이즈 기준 5,400원이었고요. 바닐라 파우더를 쓰고 있고 빨대를 사용해야 하는 뚜껑이었어요. 얼음은 네모난 각얼음을 사용했습니다. 할리스의 바닐라 딜라이트는 첫입 먹자마자 강하게 느껴지는 파우더의 단맛과 우유의 조화가 인상적인 음료였어요. 산 맛이 타 브랜드에 비해 밀리진 않았지만 단맛의 임팩트가 아주 강합니다. 점수는 샷 3점, 바닐라 5점, 우유 5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디야는 첫날 평이 샷 3점, 우유 3점, 바닐라 1점일 정도로 그냥 라떼였어요. 근데 다른 평이나 지인들이 이디야는 너무 달아 할 정도로 너무 괴리감이 커서 다음날 타 지점으로 재방문했답니다. 다시 먹어본 결과 샷과 우유의 맛은 동일했지만 바닐라의 맛은 2점일 정도로 너무 달다 하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고요. 집에 와서 보니 아래에 파우더가 녹지 않아 굳어있던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날 양은 아니라 제 시도는 포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디야는 카페라떼 맛인데 단맛이 가장 약한 정도라 생각해요.